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 송다영쌤입니다. 오늘은 알람시계 개체묘사를 진행해 볼 텐데요.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시계 글씨판에 있는 베이스부터 칠할 건데요. 색깔은 흰색 화이트 베이스에 옐로우 오커랑 울트라마린 그리고 퍼머먼트 옐로우 딥을 섞어서 칠해줍니다. 꼭 칠하기 전에는 종이 테스트에 한번 색깔 테스트를 해보고 칠해주는 걸 추천해요. 붓칠할 때는 형태에 맞춰서 칠해주세요. 최대한 중첩 없이 한 번에 칠해야 맑게 칠할 수 있어요. 베이스를 칠한 후에는 울트라마린과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어줍니다. 그리고 시계판에 생기는 그림자를 한 번에 칠해주는데요. 꼭 한 번에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베이스를 칠해줍니다. 색깔은 화이트에 오페라 그리고 카드뮴 오렌지를 섞어서 칠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화이트와 섞어서 조색할 때는 꼭 물도 많이 섞어줘야 합니다. 물의 양이 부족하면 자칫 퍽퍽하게 칠해져서 답답해질 수 있으니까 꼭 물의 양 신경 써서 조색해주세요. 뭐든지 베이스 칠할 때에는 삐져나가지 않고 한 번에 칠해주세요. 이번 알람시계는 보시는 것처럼 로즈골드로 되어 있는 시계인데요. 전반적으로 핑크빛 도는 색감으로 베이스를 들어가겠습니다. 스케치에서 체크한 화이트 모양 빼먹지 말고 깨끗하게 칠해주세요. 빛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들어갈게요. 여기까지 밑색 베이스를 다 칠했나요? 그 다음에 시계 포인트인 파란색 시계층과 로즈골드 금속 어두운 색을 칠해보겠습니다. 금속 어두운 색은 반다이크 브라운과 크림슨 레이크를 섞어줍니다. 이때 최대한 꾸덕꾸덕한 느낌으로 물보단 물감을 많이 섞어서 칠해주는데요. 그래야 선명한 금속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주변에 로즈골드 베이스 색을 조금씩 남기면서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금속의 제일 진한 어둠을 다 칠했다면 외곽에 그보다 한 단계 밝은 톤으로 칠해줍니다. 금속은 금속 어두운 부분을 자연스럽게 단계를 낼수록 진짜 금속처럼 그릴 수 있답니다. 체크해주세요.
이제 시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시계 숫자와 시계침을 그려볼게요. 색깔은 포스터 컬러 블랙을 이용해서 가장 선명하게 칠합니다. 금속에 반짝이는 표현을 하기 위해 물로 벗겨내기를 할 건데요. 깨끗한 붓에 물을 적셔서 반짝이는 부분에 살살 벗겨내주세요. 이제 색연필로 마무리를 합니다. 최대한 연필 뾰족하게 깎아서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색연필 정리가 끝났다면 포스터 컬러 화이트를 사용해서 금속의 반짝임을 더 선명하게 해줍니다. 화이트를 찍는 위치는 벗겨내기를 한 부분이랑 화이트를 남긴 부분의 경계 위주로만 찍어줍니다. 어두운 부분에 그냥 찍으면 자칫 더러워질 수 있으니 포인트만 찍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란색 계열 색연필을 사용해서 하이라이트 주변에 노랑빛이 돌도록 칠해줍니다. 어두운 부분 안에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포스터 컬러 블랙을 사용해서 칠해줍니다. 밝은 부분은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히 칠해주세요. 제가 보여드린 알람시계 잘 따라오셨나요? 차근차근 따라오셨다면 이쁜 로즈골드 시계가 완성됐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그림 쉽게 그리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